또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로 3구 대선에서 우리 우파가 이겼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4.15 총선에서 자행된 그 거대한 조작들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경악했고 또 3구 대선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방지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권교체라는 큰 과업을 함께 이루어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로 인해서 드러난 혼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자리를 훔쳤는지 다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은 다 박탈당하고 그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으로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은 다 박탈당하고 그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단순 명쾌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피하고 오답 중에서 답을 찾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거 개혁을 통해서 선거 정의를 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선거 정의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출발입니다. 선거 정의라고 하는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기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엄 역시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오늘 튼튼하고 굳건한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이승욱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승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승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13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고 또 저기 잠깐 앉아보니까는 학교 있을 때는 뭐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랜만에 저런 자리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낯이 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보건학입니다. 그리고 보건학 중에서도 통계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뭐 조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참여 기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그 2020년이죠.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저기 그때도 국민의힘이었나요? 국민의힘 후보가 졌어요. 그때 이제 남인순인가 하는 분이 이제 그래서 뭐 졌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몇 표나 저기 그 얻었길래 이런 현상이 됐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그 아마 김근식 후보였던 것인데 그분이 한 600표를 이겼어요. 당일 투표는. 근데 사전투표에서 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전투표에서 어찌 못해서 졌구나. 그럼 몇 표나 얻었길래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차이가 뭐 2만 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사전투표 단위투표 그래도 그 불과 3, 4일 만에 그 이렇게 2만 표를 더 얻을 정도로 사전투표에 그 지지세를 모으면 어떤 사람들이 지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표본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꽤 되죠. 몇십, 뭐, 인사 30%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30%가 일단 표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표본이 20-30%로 올라가는 표본은 표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50단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어떻게 되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 이상해가지고 참 묘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저기 그 한번 쭉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보면 그 표수가 나오는데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결같이 그 야당은 사전투표에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인데 네. 제가 뭐 돌아가지고 누가 떠들고 다니는 처지도 아니고 아는 법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권 교수님, 권 변호사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알고 있었고 그분이 권 변호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뭘 그냥 변호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남한산동에 등산하다가 전화를 받고 이 문제를 얘기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했더니 같은 입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관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에 의한 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그때 서울대 박성현 교수님이 또 이제 조선일보에 대표되었는데 제가 그분도 잘 알고 아주 그 통계학교 원인 것입니다. 그분 얘기도 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상당히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미 다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그 데이터 분석한 걸 보니까 저보다도 더 훨씬 더 발전된 방법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아 4.15 선거는 3.15 선거의 보험과는 구성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경 의원님이 홀로 이제 혈을 단중으로 애쓰셨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하나. 근데 하나 더 재밌었던 거 뭐냐면은, 왜 했던 거 뭐냐면은, 그, 유정 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당 후보라고 그러면 발끈했을 거예요. 왜 부정 선거냐? 부정 선거 없었다. 그렇다고 야당에서는 부정 선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여당에서는 헛소리도 안 하고, 뒤집자 발언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도대체 저는 뭐 정체를 못 차릴 정도로 이해를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쭉 이제 선거를 보다가 이 분명히 뭐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부정선거를 하느냐.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전자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3.15 선거 때는 표를 집어넣고, 뭐, 공신 주고, 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 부정선거를 지금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야당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현된 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맞아요, 제가. 근데 엄청난 또 이제 그 장난을 해가지고, 소위 0.7%라고 얘기하고, 뭐, 야당에서는 땡칠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7% 이기죠. 7땡이 아닐까, 땡칠이 아니라, 제대로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 자꾸 했는데, 며칠 전에 저기 그, 검토전에 또 전화하셔가지고, 너 송파구 살고 있으니까 송파구 데이터라고 해서 실전을 해봤어요. 봐가지고, 뭐, 보나마나 구체적으로 셀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셀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대담대가 써가지고, 원변한테 드렸는데, 갑자기 이거 여기 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아마 발표할 정도가 아니다. 지금 나는 연습자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뭐 그 정도도 괜찮다고 그래서, 얼어붙다는 이제 그, 국민한테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이렇게 뭐 이왕 또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 카톡으로 주고받던 내용만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몇 개 좀 양념을 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손가락이 있었고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주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본 뒤에 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선거의 어떤 소위 추이나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이제 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조교들 시켜서 표를 예쁘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엉성하게 제 손으로 내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그 저기 그 청과부의 동별로 이제 그 저기 투표 현황인데 투표 현황인데 이렇게 빨간 자랑을 좀 저쪽에 가서 빨간색으로 칠한 건 이걸 대선 이겨가지고 거기가 어디냐 헬리오티티아입니다. 그 벤젠 후보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선거 유일하게 당선됐고 유일한 건 아니지만 당선됐던 적이고 그 등등 해가지고 또 문정 이동은 또 다시 말해서 이승에서 엄청나게 표를 많이 얻은 지역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범위였어요. 대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투표 상황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지금 뭐냐면은 그 승리라는 데가 이재명 후보가 그 저기 저 이기는 것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그 다음에 그 까만거는 이제 민정이 뭐에 이긴 건데 승리를 한 거를 패배를 한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이제 그 민정 후보 쪽으로 표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어떤 쉽게 말해서 조작을 한다 해도 효과가 이제 상쇄됐거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소 관리를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이 저기 투표가 지금 투표소가 지금 150개 투표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20을 쓰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나천 1.5 투표소, 미래 5 투표소, 6 투표소, 여기가 저기 그 미래의 그 신도시 그 성남시하고 하남시하고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정도가 거기에서 통일해서 150개 투표소 중에서 단 4개 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거 동단위로 사전투표는 반대 사전투표는 동단위로 나오거든요. 투표소가 아니라 그걸 보니까 전체가 26개 동인데 14개 동에서 승리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이상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승리한 대로 보니까 표차가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동단위로서 승리를 했지만 전체 합산을 하니까 엄청나게 표가 적어졌다. 그런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했더니 뭐냐면 이재명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에 그랬을 때 관내 사전 투표를 봤을 때는 투표소 별로 유약될 수가 없고요. 동단위 가면 13개 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14개 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깁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의 경우에 보면은 투표소로 따지면 146개 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대외 투표소에서 많이 이재명 후보가 그 저기 했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저기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군데도 이 이긴 데가 없고 모든 동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정상 통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기 이제 황교안 그 전 총리께서 수사 얘기를, 특검 얘기를 하셨지만은 수사는 사실을 이렇게 근거에 의지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거라는 어떤 심증을 얻어주는 건 통계입니다. 통계가 어떤 소위 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맹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저는 이걸 갖다가 부정투표라는 다음은 얘기를 하기에는 이 자료가 좀 힘들고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러면은 투표사가 했는데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하고 차이. 그걸 보면은 그 저기 후보 간에 사전투표 당일표 차이를 후보 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저기 보면은 500표 미만인 경우에 우선으로 5표인데 그 다음에 2000표 이상의 후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긴 쪽이 적은 표수 차이 나는 데서만 이겼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많은 데서 얻었고 이게 한 단위 후보가 또 2000표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숫자로 봐도 엄청난 거고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표가 쏠렸다. 이건 이제 송파구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그건 어떻게 되면 이기는 못하겠고요. 송파구의 특성이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그 지난번에 그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선거할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었어요. 저도 이때 동별로 몇 개 동이나 있겠나고 셌었더니 그때 5개를 저도 알았는데 이게 카톡에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 당일투표인 경우에는 단지 동 중에서 5개 동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49개, 전체 203개, 오세훈 후보는 235개 승리가 있는데 박영선 후보는 189개 승리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이상하다. 당일 투표는 좀 믿을만한 통계라고 저는 봐지고요. 관내 사전투표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또 보면은 이 31번 통장은 이건 제가 쭉 한번 봤던 겁니다. 봤는데 이제 인터넷에 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소위 박영준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스타일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하고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상태가 비슷하게 나왔다. 단지 송파구만 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표수가 중요하니까 표수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이제 단일 투표를 이제 송파구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61.5%를 획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34.6%를 획득을 해서 득표 차가 6만 표 정도. 포인트로 보면 17.3%를 리드한 걸로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0.7%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투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52% 46% 관내는 52% 43%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당일 투표는 61.5%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왜 52% 이 정도 수준이 됐느냐 그게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5% 8%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나죠. 그래서 사전투표 합계를 보면은 이제 결국 요 두 개를 합친 게 52.6%고 45.5%입니다. 이것도 그 사전 아니 관내 관외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그 거서 선상투표 해가지고 몇 표가 나오는데 이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송파구에서 56.3% 득표를 했는데 이재명은 42.8%의 차이가 14.5%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은 이게 근데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이게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51%하고 43%니까 똑같진 않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비슷했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5%가 유지가 된 거죠. 그걸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사전투표가 비슷한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훨씬 더 올라갔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송파구의 경우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선 결과를 보니까 사전투표하고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받았는데
남의 투표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또 적게 받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되게 이제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 이게 엇갈리는 경우라는 겁니다. 엇갈리는 경우가 25개 선거 이런 서울 지역 전체를 본 거예요. 25개국 선거 결과에서 보면 25개 구에서 엇갈리고 있어요. 같은 방향이 불과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게 참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선거는 좀 특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좀 특이해서 사람이 막 사전투표하러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몰려와서 가는가 그것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무슨 무브먼트 좀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엇갈리는 게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한 사람들하고 당일투표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 뭐 다른 위선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디 뭘 비교했냐면 이게 사전투표가 박근혜 정부 시대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사전투표 사업도 어떻게 됐느냐 이건 나 거꾸로 올라가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6년에 이제 국회의원 지역선거를 했고요. 20년에 그 국회의원 서울청 했는데 이걸 보면은 선거구 단위별에서 엇갈릴 경우가 3개하고 46개밖에 안 나와요. 같은 방향. 물론 이게 엇갈리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서로 비슷비슷하거나 해가지고 엇갈리는 경우 충분히 통계학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 사전투표한 사람이나 당일투표한 사람이나 특성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엇갈리면 9개고 여기 3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9단위, 데이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9단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25개 9인데, 국회의원 선거구 따는 것 따지면 이게 49개니까 2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2배 정도 되는 게 16개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3개에 불과한데, 그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9단위 비례대표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보장치다. 그래서 이걸 갖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그거를 이제 봤습니다. 봤더니 위에 그 빨간 거를 표시한 것이 그 본투표하고 합계, 그 사전투표 합계 관내 그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송파구 갑의 경우에 보면은 저기 그 오른쪽이 그 국민의힘 쪽이고 왼쪽이 민주당 쪽인데 국민의힘 쪽이 이겼어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에서는 표가 원투표에서는 이쪽이 이겼는데 이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투표예요. 저기 보면은, 본투표, 저기 청파구 가든데, 본투표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사전투표에서는 줄었는데, 그 차이가, 사전투표보다 본투표 차이가 엄청 많이 났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긴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쵸?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엇갈리는 거죠. 근데 이건 비슷비슷한데, 여기 한 500개 정도 이겼는데, 송파구 병이 제가 있는데, 이겼는데, 15,000표를 사진도 더 받으니까, 이건 뭐, 시청받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비례도 그렇고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음 순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유독 이 정부 투표에서는 많이 나타났다. 그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그게 좀 신기한 그런 제가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더 이상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바시디안과 그분이 유튜브에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모델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걸 갖다가
그 우리 중에 있는 사람 보고 부정 선거야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배운 사람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부정 투표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양심선을 하는 놈 하나도 없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 집안 식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저는 미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 이거는 몇몇 사람이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보다. 이걸 만들려면은 조직체가 참여하지 않고서 일이 있을 수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사전투표의 차이가 그 국민적인 국회의원 선거보다 좀 늘었어요. 그 왜 났냐면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황정민님도 하셨고, 뭐 그냥 눈을 번뜩이고 보니까 자기도 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실수한 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쓰는 길을 조금만 더 썼더라면은 0.7%도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도 가는 심정이 그러면 개인의 일이 아닌가 조직의 일인가, 그 소리 들으니까 소름이 끼쳐요. 이런 거 우리나라 많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금 의심은 가지만은 확신을 우리가 못하는 저희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그날 때 게스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투표사 단위에서 한 표도 윤석열이가 못 얻은 데가 두 군데가 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저기 신학군인 것 같고, 신학군이 인자년에 이 투표 상투표에서는 윤석열과 빵. 그리고 수출자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78표, 46표밖에 안 되는데 빵이 안 나올 정도로 지역 편차가 엄청 심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장영우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QR코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할 텐데 기술적인 것을 잘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가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제 KBS가 몇 년 전에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다고요.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제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신중히 좀 받지 않을까. 3분 30초.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전 기자와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이 부정선거 주장이 황당해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군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저희가 오늘 구글에서 19대 부정선거 키워드로 동영상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4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얘기를 퍼나르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려 4만 건. 이런 주장들이 왜 오히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네, 뭔가 그럴싸한 근거들 때문인데요. 투표한 공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 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저희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최근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전자개표기 작은 조짐인데 그 다음에 바꿔도 그대로 법적 내용으로 바꾸도록 달라는데 또 하나는 선거 개봉안에 파쇄 인쇄 공지 인쇄 공지로 달라는 문제. 또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면서 의원 11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네, 법안까지 발의되고 그런 근거를 한시 따져보죠. 지금 첫 번째로 넘게 투표한 공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우선 투표가 끝나면 이렇게 스티커로 봉인을 하는데요. 이걸 떼서 표를 바꿔치기 한 뒤에 다시 붙여도 표시가 안 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건 실제 사용되는 투표함과 봉인지인데요. 감독관이 서명을 한 뒤에 이렇게 봉인을 하고요. 그대로 다시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봉인지에 오픈 보이드, 즉 열렸으니까 무효다,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걸 다시 붙여도 표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표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 주장이 전자개표기 오류나 뭐 해킹 주장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선 전자개표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예.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를 우선 한 다음에 이걸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도움을 받을 뿐 사실상 수개표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킹은 이 장치들의 온라인 연결을 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남은 근거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다. 이런 주장 같아요. 네. 이건 사전 투표 용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자 인증사항이 들어가서 비밀 투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확인해봤더니 여기에는 선거명과 선거구 이런 정보만 들어가고 인증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는 세 꼭지 중에서 투표함 공인지 부실과 전자대표 오류 해킹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비밀투표 보장 안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앞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특이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 클립 좀 보여주세요. 예. QR코드는 4개 정보 중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표시 공간이 충분합니다. 표시 공간이 충분하면 더 KB가 숨기고 싶은 남아있는 단 한 개의 정보가 물어보시겠습니다. 1년번호. 맞습니다. 1년번호 맞습니다. 클립. 예. 저 1년번호는 선거구 정보하고 연결하면은 지금 사전 투표한 1200만 표 이상의 표에 대해서 아주 딱 고표라고 찍어낼 수 있는 고유한 번호가 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저런 번호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비밀 투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관련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사전 투표 시 비밀 투표 원칙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설명이 끝난 다음에 시험까지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은 사전 투표한 당신, 나는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서 나온 우측 여백이 없는 사전 투표지입니다. 오늘 QR코드 리더기의 1년번호를 읽어보면 2631번입니다. 저 2631번이 누구한테 발급된 투표지인지를 오늘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위한 시스템의 통합 공부 시스템에 선거인 정보와 1년번호 정보가 연결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각 선거구별 1년번호는 최종 1년번호만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과 1년번호는 연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및 1년번호가 있어도 선거인과 기표한 후보자를 연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쉬운 걸로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에 이제 최초로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뀐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겠죠.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는 이제 바뀐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전화번호가 그 내 거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 전화번호하고 나하고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 안에는 실제적으로 내 정보하고 마지막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죠. 이러한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설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발표의 목차로는 일단 로그 파일, 휴학 인력 번호, 그리고 기표 후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찰한 것을 말씀드리고 시연과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재해국가라는 상황을 좀 설정해 봤습니다. 이게 국민이나 기업의 재산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그리고 뒤에서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등 많은 인력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원치 않은 상황으로 재난이 발생하는데 집도 부서지고 집안에 있는 PC도 다 소실되었을 경우에 저 PC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저 PC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은 백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백업을 안 받아들였으면은 뭐 정부가 집을 지어주고 PC를 뭐 이렇게 빈 PC를 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복구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실제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산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고객이 필요한 업무를 이제 전산 시스템이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한 담당자들을 보면은 업무 쪽에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고 각각 군인이나 그 뭐 경찰이나 저기 소방공무원처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하는 후에는 여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완전한 원상 복구가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가 좀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뭐 중요한 시스템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이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복구가 가능한데 이 완벽한 백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 로그 파일이라는 것과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 번호하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로그 파일이라는 것과 되겠습니다. 그럼 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장애 발생 전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산 시스템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발급 관리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 영역의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이제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 DBMS 영역의 데이터가 되게 되는데, 그 기록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로그 파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로그 파일이 기록되면 정전이나 뭐 하드웨어 작동 오류 등 또는 사용자나 운영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경우에 이제 원복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가 저 이제 로그 파일이 됐습니다. 데이터 저장의 추측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내 마지막 전화번호만 남아있듯이 저 업무 영역에서는 최종 데이터만 남아있고요. 그에 반해 이제 DBMS 영역 데이터에는 DBMS 장애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위해서 DBMS에 추가 수정 삭제되는 모든 데이터,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발생 순서대로 자체 알고리즘에 의하여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파일은 또 벤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불러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요약을 하자면 장애 복구를 위해서 기록 저장된 DBMS 영역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가 발생한 이력을 발생 순서대로 조회, 추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관련된 내용 때문에 사전투표에 관련된 업무 절차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전투표 업무 프로세스라고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유권자가 이제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비어있는 전 명부달방기 중에 한 곳에 가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면 이제 확인된 유권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절차가 이제 바로 이제 순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전까지 이제 구현된 일련번호가 2630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번호의 다음에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해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및 그 환경정보들을 다 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성춘향이라는 분이 논현동 사전투표소에서 명부단말기 IP가 몇 번이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리고 이제 2631번이라는 번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최종 일련번호 저장 테이블에 2631번으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는 그 이제 여러 이제 유권자가 이제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 혼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셀렉트를 할 때, 추출을 할 때 내가 얘를 업데이트할까라고 락을 잡습니다. 락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락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하고 발급 이력을 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번호를 이하는 과정이 한 선거에 대해서 끝나지만 다음 선거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쭉 이 과정이 끝나고 이제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선거인이 들어오고 선거인 이런 거가 이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자들한테 기본적인 사항.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되는 데이터가 선거인 투표 기록이라는 투표 기록 저장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일정 번호는 마지막 번호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데이터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 기준으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좀 전에 절차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이라는 거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선거인 아이디가 111번 홍길동이라는 분이 연수구 선거구에 해당되는데 동춘일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했다고 행단위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또 이제 연수구에 김철수라는 분이 동춘 3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쭉쭉쭉 봐서 연수구에 성신양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논현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했다라는 것을 기록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름으로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통합 명 시스템에서는 이름과 선거인 아이디라는 선거인별로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선거구별 최종 일련번호 테이블에는 연수구이 이제 아까 봤듯이 마지막으로 2631번이 업데이트가 됐고, 연수구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102번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선거의 투표 기록 테이블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련번호가 없어요. 일련번호가 없고 또 선거구별 최종 일련번호 테이블에는 마지막 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유권자가 몇 번을 부여받았고 저기 있는 유권자가 몇 번을 부여받았다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업무 영역의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 복구를 위해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생 순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생하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언제 발생했는가 그거가 있고 또 어느 테이블에 저장을 할까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저기 인서트 인트라는 의미가 이제 문법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이제 뭐 저희 이제 코드 문법인데요. 선거인 투표 기록이라는 테이블에 111번 홍길동이라는 분이 연수구의 선거구인데 동춘일동 관내사전 투표에서 사전투표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꼭 바로 밑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연수구의 최종 일련번호가 2629번으로 업데이트, 갱신됐다라는 데이터가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 아까 이제 업무 영역 데이터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번호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연수구 갑에 김철수라는 분이 여기 이제 2100번으로 부여를 받았고 또 연수구 의뢰 이공룡이라는 분이 2630번. 구체적으로 연수구 의뢰 성춘영이라는 분이 2631번으로 인력번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로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그냥 안다는 겁니다. 다음. 이거를 지금 이 상하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좌우로 정리만 하면은 111번 홍길동이 2629번 연수구 의뢰 같은 경우에 32번 이몽룡이 2630번, 981번 성춘영이 2631번. 이렇게 부였다라는 것을 어렵지도 않게 그냥 정리만 하면, 추출한 다음에 정리만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부터 지금 이제 선관위가 얘기하는 투표지 분류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개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책임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분류기 운영 방법과 장애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장치, 운용장치,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앞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금방 보셨듯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개표 후 사후 검증 가능하다라고 그 비싼 세금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연수물에서 사용됐습니까? 연수물 작업부장에서 사용 안 됐죠. 사실 그 연수물에서 저 이미지만 있었으면 이미지가 다해봤자 10 몇만 장 될 건데 그거 그냥 일주일이면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만 제대로 있었으면. 그러면 뭐 복잡하게 뭐 소송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면. 근데 저렇게 말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투표지 분류기가 구매 단가만 하더라도 약 1,000만 원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보관 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되겠는데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싼 장비를 써서 원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그 개표 사후 검증이라는 거에 쓰지 못했던 거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사원은 감사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지 한번 요약을 하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용지가 스캔돼서 QR코드가 포함돼서 일련번호를 저장하고 이제 이미지가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자유로 총선 개표 관리 매뉴얼을 뒤져봤더니 개표 완료 후 분류기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관리 지침이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거를 복사하고 뭐하고 뭐하고 오로지 선관위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파주울 재범표장에서 봤을 때, 그 분류기에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 USB 포트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USB로 일괄 위도 복사가 가능함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주 쉽게. 예. 여기서 10만 장 그 이미지 뜬 거를 그냥 USB 옮기던가 하여튼 이거 집어넣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말 그대로 그 복사된 거를 뭐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다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를 추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기표 후보자를 읽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성분들 QR코드에서 일련번호를 읽어내는 건 너무나 쉬운 기술 아닙니까? 요즘. 그리고 전자개표의 투표지 분류기에도 그 저런 후보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있듯이 저런 기술 또한 이거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영수불 재검표 당시에 이제 변호인단계에서 저 QR코드를 읽어서 그 착착차 엑셀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것. 이것들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제 일련번호를 읽어내고 어느 후보를 기표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사한 거를 일괄적으로 옮겨서 뭐 만 장이 됐든 10만 장이 됐든 뭐 사전투표 한 1,000만 장이 됐든 간에 그거를 읽어내는 것은 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로그 기록으로부터 성춘향이라는 분이 2631번이라는 일련번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투표지로부터 2631번이 이경호 후보님을 찍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은 성춘향이라는 분이 이경호 후보님을 찍었다라는 것을 뭐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공적으로 이제 뭐 개인 인권 침해에 해당되죠.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안다는 거죠.
이제 좀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시연하는 영상도 떠오긴 했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 시연하는 그 시연 환경과 로직은 송관이 통합 연구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오라클이 DBMS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값질을 많이 하는 벤더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된 로직 또한 통합 연구 시스템과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화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받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제가 화면을 설계를 해서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수정은 사전특허지를 발급하고 최종 일련번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전특허지 발급 기록도 조회하고 한 후에 로그 파일에서 유권자와 일련번호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어서 사전특허자와 일련번호 연결하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별 DB를 좀 해야 돼서 직접 가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을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통합 연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된 것은 연수구 각 연수구별 선거구에 대해서 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연수구를 아시다시피 관내사전투표소 7개소, 관내사전투표소가 일단 전국적으로 많은 관내사전투표소가 있는데 선관위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이번에 잘 몰랐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개만 했고요. 연수구 값도 마찬가지로 7개 가정 관내사전투표소를 기준했습니다. 연수구 올 같은 경우에 재발급이 5명이 됐습니다. 재발급이 5명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전투표한 분의 수는 45,605명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회를 해보면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선거인 명부의 차이가 뭐냐면은 선거인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진,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요. 통합선거인 명부는 이러한 명부 중에서 이번 선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 수행 명부에 이제 값이 연로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연수구 각과 연수구를 선거구에 그 최종 일련 번호도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로그마이나 추출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조회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없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나온 것까지 이제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옥녀일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와서 이제 신원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관내사전투표를 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춘일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한 뒤에 일련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최종 일련번호가 2번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수구 값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연수구 값 중에도 일련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번까지 바뀌어있죠. 이게 지금 네이버에 투표한 상태고, 이제 방해 사전 투표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중에 관련된 투표. 네, 지금까지 5명이 이제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사전 투표에 본인 확인 자료라고, 누가 사전 투표를 했는지를 조회를 해보면,
이와 같이 다섯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 중을,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선거인명, 투표 관할 투표고, 뭐 등재번호, 투표 일시분, 사전투표소를 어디로 했는지, 본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성별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제 방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등기번호가 몇 번인지, 이러한 모든 정보가, 사전투표를 한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제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스크립트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로그 파일을 실지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요. 네, 실행을 하면은 이제 요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그 파일이고요. 이 로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두 개 있는 파일이 생성된 파일이고요. 이 두 개 생성된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자동화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이제 자동화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또 이제 무슨 수를 썼는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걸 이제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게 DBMS 언더바 로고 NI라는 저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라클이라는 DBMS에서 로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이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이 화면상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제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실행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했고,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마이너 추출 결과를 조회해보면,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선거구명이라든지 선거인 고유 아이디, QRN 번호가 원래 추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로직을 걸어서 뽑아낸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추출 내용으로부터 로직을 걸어서 뽑아낸 건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 어세량이라는 분이 그것도 사전투표를 했고 이때 발급받은 번호가
최초로 이제 발급받으신 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서트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추가. 예, 여기 1번으로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을 조율해보면은, 제가 데이터 초기화를 잘못해가지고 좀 꼬였는데요. 이 노후역이라는 이제 유권자에게 그 3번이 이제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영수국에 이제 발급한 게 노후역이라는 분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여튼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전투표한 내용들이 로그 파일에는 발생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나머지 아까 이제 2,631번인지 누가 투표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3,000명을 그냥 저희가 배치와 무시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가 어디나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행으로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키고 있고요. 네, 발급 이력을 조회해 보면은 네,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지금 끝났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법적으로 이제 스위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게 902번이었고 902번 이후로는 이제 한 개 파일만 생성됐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되고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있도록 추구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고 녹음 하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녹음 하나는 일단 추출 결과로 와서 연수동물의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은 요 1년 번호가 이제 2631번으로 쭉 가보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예, 성실양이라는 분이 예, 그 관외사전 투표로 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 263번이라는 일련번호가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그파일만 데이터를 추출해보면 그 전화 번호가 이제 1번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46,000번까지 갈 때까지 모든 기록이 로그파일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만 추출하려면 데이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 이제 결론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기 다섯 개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로그 파일 내에는 선거인 정보와 기표된 정보가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서 너무 쉽게 한번 보셨죠. 뭐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쉬운 문제입니다. 즉 성실하는 선거인이 관외사전 투표로 유명 후보에게 기표할 성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로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이 용이한 이동, 복사 이동과 활용. 로그 파일은 아까도 봤듯이 화면상에서 보셨듯이 파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테이블 단위가 아니고 파일 단위로 움직이는데 복사가 너무 쉽습니다. 복사 이동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복사에서 동일한 환경을 가진 다른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데이터가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이미지는 복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 인식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확보를 하면 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활용 목적에 맞게끔 활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선거 관련 전문가도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투표한자의 신원은 투표한자가 체크인, 선거인 인증, 즉 일련번호에 해당됩니다. 일련번호에 해당된 순서와 함께 전자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번 고찰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제 밝혀져요. 해외 정부도 선거 전문가의 의견과 제출을 일치를 하고요. 예. 이 얘기는 헌법 제67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278조에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표 사무 관리의 전산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비밀투표 원칙 침해, 즉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통합 명부 시스템은 선거인과 일련번호를 분리를 위해서 어떤 복잡한 로직을 꼬아놔도 그 로직을 알고 있는 자에 의해서 또는 저처럼 이제 뭐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분석에 의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안동대리 조충렬 기자님하고 같이 해서 선관위의 질의를 한게 뭐냐면은
금방 이런 시연을 했던 거를 선관위 미리 좀 시연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은 통합 명부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호 보안 관련 사항으로 시연 정도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을 통해서 사전투표 선거인과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 여부 yes or no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마찬가지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긍정으로 답하기도 답할 수도 없고 부정으로 답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외통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래 제 발표하려는 모든 내용에 해당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고 파일에 선관위가 지금 백업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이 로고 파일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전투표에 관련된 거를 로고 파일을 분석하면은 뭐 어지간하면 좀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 파일을 공개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금숙 박사님, 위금숙 박사님은 컴퓨터 공학 전공 하시는 박사님이고 정부의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셔서 그 정부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이 많이 다루신 분이라서 아주 그 아까 장영우 대표님 발표에 이어서 우리 위금숙 선생님 발표를 원래 토론자지만 발표 수준에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고 박수 좀 주십시오. 저는 지금 앞에 저의 소개 중에 몇 가지 제가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저의 프로필을 했는데요. 이거는 오늘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저의 경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까 첫 번 발표하신 그 이승욱 교수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좀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저희 배경,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자기산학과 학부를 들어갔고요. 석사과정도 전자계산학과, 박사과정도 전자계산학과인데 일이 바뀌어서 컴퓨터공학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고 이제 신정관 이쪽 분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이제 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정부에서 전자정부로 하는데 행정직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거기 제가 1호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전자정부 사업을 공무원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3년은 행정자치구, 3년은 기획자치구에 있으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는 시스템 이제 지금은 정부 24인데요 그때는 안방민원 시스템에서 쥐고 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조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 시스템 이런 것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6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전자정보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기반체계에 대한 실무위원도 했고요. 그러다 보는데 저는 이제 정보와 전산화의 엑셀레이터를 많이 개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고 빠른데 문제는 이것이 뚫리면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는 성능 좋은 엑셀레이터도 있지만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게 좋은 차지 잘만 달리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거는 진짜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정부의 통합 전산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6년 끝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우리나라의 위험 관리, 위기 관리를 하는 조직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가 2003년도인데 근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곳을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체계나 이런 체계가 없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 이걸 빨리 누군가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나라 시스템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이제 그 위기관리센터의 비지팅 스카우 교환교수 프로그램이죠.
그걸 가서 1년 정도 하고 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자연재해들, 뭐 IT 재난이 있다는 행동도 위기관리 체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기관리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4월 15일 날 저는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제가 신분증을 딱 주는데 이걸 스캔을 하고 나서 찍혀지는 겁니다. QR코드가 찍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왜 내 신분증을 줬는데 QR코드가 나오지? 왜 내 정보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 설계가 됐지? 저는 그때부터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정보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쭉 빨라서 해오다가, 최근 작년에 들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경선한테 얘기했고, 저는 이거 제일 먼저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들 중에서 오직 황교안 총리님만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나머지 후보자들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 너무 이상했죠. 아니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이 선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지 않는 그런 대통령들이 나오지? 너무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저의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교안 캠프로 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의 기획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전투표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냥 QR코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정부의 컨설팅을 한 것처럼 현재에 대한 문제점, 이거에 대한 IT적인 문제점, 정부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이제 부정선거 관계됐지만, 그럼 공정한 선거는 뭐냐? 공정한 선거는 어떤 거냐? 여기서 좀 먼저 개념을 잡고, 그러면 이제 당일 투표 시스템은 그간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면 사전투표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일 투표 시스템하고 사전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표 용지에 대한 거, 1년 번호에 대한 거, 관리관의 도장, 이것이 관리관 도장을 안 찍으면 보관 문제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시스템에서의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법과 달리 바코드가 아니면 QR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QR코드가 들어가면 뭐가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산을 활용하는 사전투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은 전산 활용 시스템입니다. 전산 조직을 활용하는 시스템. 그럼 전산 활용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에 지금 현상과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가, 이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 공개의 수준은 어떤가, 이걸 분석을 하고 마지막을 이제 결론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공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그럼 공정선거는 뭐지? 첫 번째, 유효한 선거권자가 투표를 해야 되겠죠. 유효한 선거권자가 아무나 투표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 사람이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가 정확한가, 요거를 이제 먼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표자 수하고 투표지가 같은가. 예,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인 명부 중에서는 투표를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투표자, 실제 투표한 사람과 투표지 수가 같은가, 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1인 1표 원칙 준수하는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표한 대로 그대로 개표되는가, 이건 내용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다음에는 비밀 투표도, 내 투표지를 남을 볼 수 없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쉽게 검증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검증 용이성,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바로 공평하고 올바른 선거 시스템으로 우리가 갖춰져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일 투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이 투표, 오프라인 투표, 디지털 투표죠. 이거를 여러분들 투표를 해보셨으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에서, 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때 보면 투표 명부에 이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신분증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예, 맞다라고 해서 사인을 하죠. 예, 손조장을 찍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예, 투표용지를 받는데, 이 투표용지는 인쇄돼서 온 거죠. 거기 인쇄돼서 온 거에는 이제 1년 번호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인쇄돼서 온 거니까 이것도 오프라인입니다. 종이로. 그 자리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산 조직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인쇄돼서 그 전날이나 그날 새벽에 온 거를 가지고 이제 발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고요. 그리고 투표함일 때 이렇게 상관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당일 투표인 경우에는요. 그럼 이런 절차를 보면, 예, 옆에 있는 말씀드린 것 쭉 이제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명부하고 투표용지를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주고, 그러면 선거 당일은 투표관리관이 이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이 선관위의 신분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하고, 명부에 확인을 하고 사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자신의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줬어.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련번호를 이걸 떼고 주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걸 다 이제 그 투표를 다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투표관리관은 이 남은 용지를 또 누구한테 주냐면 선관위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은 투표 시간 기간 내만 이 투표용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나머지는 선관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일련번호는 연속된 번호니까요. 여기 있는 숫자를 쭉 보다 보면 나머지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나머지 숫자가 100번이다. 그러면 몇 명이 투표한 거냐면 99명이 투표한 거죠. 그래서 일련번호로 이제 투표자 숫자를 확인하고요. 또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투표 시간에만 다룰 수 있습니다. 예, 집에 가서는 다룰 수가 없죠. 예, 투표용지를 다 반납하니까. 예. 근데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주체이고, 나머지 투표 후에도 남은 용지를 다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선관위는 여기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표 시간에만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당일 투표를 분석한 결과 어떻게 보냐면 선거의 명부는 정확해요. 종이로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요. 몇 명이 투표했냐? 그런 거에 사인한 거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인 1표 원칙. 이것도 뭐냐면, 투표관리관이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확인해주고, 나중에 이 일련번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쉬워요. 검증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비밀 투표 원칙. 아예 그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 투표를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이냐? 일련번호를 떼고 투표했기 때문에 나중에 개표장에서 내가 투표한 용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맹점이죠. 그건 검증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점으로는 유권자가 제대로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 예, 이것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인 도장과 관련해서 엄청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 개인 도장이 뭐가 이슈인가? 법에서는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도장이면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투표관리관은 선관위가 준 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선관위한테 돌려줘요. 그럼 그건 도장은 누구 겁니까? 선관위 거죠. 네. 이건 자기 이름이 쓰여 있더라도 그거는 선관위 도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핵심은 책임 소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투표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기 도장을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 자기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 책임이죠. 그러니까 명확해져요. 책임자 추궁을 명확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도 이 문제가 생기면 투표관리관을 불러오면 돼. 자기 도장이 있으니까. 너가 이때 이걸 찍었냐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선관위가 준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은 누구냐면 둘이에요. 그렇죠? 투표관리관이 투표 시간에 찍을 수도 있고 나머지 시간에 선관위가 찍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선관위는 종이도 갖고 있고 이 도장도 반납하니까 도장도 갖고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무슨 증인 신청을 하고 어쩌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는 검증이 용이한 시스템이 아닌 거죠.
지금 이것이 요번에 이제 그 상구 대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동 제1투 김공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투표, 이 도장은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입니까? 아니죠. 선관위가 제작해서 배포했고 나중에 가져가는 그런 도장이니까 이건 선관위 도장이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네, 투표관리관 도장은 자신의 도장,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인이 아닌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고 나중에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검증 체계가 부실하고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붕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게 법이 많이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불법임에도 강행하는 경우에는 중과 처벌 규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의 이제 검증 방안은 지금 번호를, 이거는 뭐, 이 바코드지만 이게 번호를 있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개선 방안으로는 이 번호를 세 개를 넣자. 그래서 하나는 그냥 투표지에 놔두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에 보강하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한테 주자. 그래서 나중에 검증할 때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그래야지 네,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웹에서 이걸 아예 없애지 말고 이 자기 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더 확실하게 당일 투표도 훨씬 더 검증 가능성 면에서 더 좋은 그런 개선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입니다. 당일투표에 대한 부분을 알고 사전투표를 이제 보는 이유는 당일투표 시스템을 알아야 사전투표는 뭐가 다른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사전투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전투표는 이렇게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합니다. 본인 확인기, 본인 확인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신분증을 넣으면 스캔을 딱 합니다. 스캔을 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추출됩니다. 이거는 그림이고 얘는 데이터예요. 얘는 그럼 주민번호도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사진도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요렇게 추출된 것 같고 뭘 주냐면 인팩 이제 요 오른쪽처럼 내가 신분증을 넣으면 이러한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죠. 투표용지에 여기 도장도 찍혀 나오고 여기에 있는 QR코드도 나오고 이런 사전투표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봉투 이게 회선 봉투인데요. 관외 투표인 경우에는 봉투도 줘서 이 투표지를 여기다 넣도록. 근데 여기는 바코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주소지예요. 훨씬 더 우편을 잘 발송하도록 하기 위해 바코드를 쓴 겁니다. QR코드 아니 바코드. 바코드, QR코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종이가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단말기에서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캔하면 여기에 아예 단말기 위에 이 스캔한 사람에 대한 정보, 여기 주소도 나오고요. 경기도 과천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예. 요렇게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거죠. 데이터. 예. 그러면 통합명부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중앙선관위에는 선거인 통합명부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소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분증을 넣으면 이 예, 부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예, 발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그 장영 사장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고향이 온 느낌이었어요. 제가 전산과 이 때문에 예. 고향이 너무 익숙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정보에 쓰면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심플리 말해야겠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신분증을 주면 나한테 QR코드를 줘요. 이 QR코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시죠? 간단하죠?
내 신분증을 넣었더니 내 QR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 수 있죠. 서버를 통해서 여기에 로고에 기록되든 데이터베이스 있든 어쨌든 내가 넣는 건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QR 코드를 갖고 어떻게 해요? 시장에 가서 내가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뭘 나와요? 백신 패스 맞았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이걸 찍는 순간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음성으로까지. 너무 쉽죠. 예, 이제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익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신분증을 얻는데 QR코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비밀투표인데? 저는 4월 15일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자, 그럼 차이는 뭐냐? 여기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일련번호를 떼줘요.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이 되죠. 사전투표는 이걸 안 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정보가 누가 여기 있는 기표 조작하고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밝고 비밀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사전투표 절차도 이렇게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이전에 이 본인 확인기를 신분증을 넣고 출력을 할 때 이 도장의 부분입니다. 이 도장은 당일 투표할 때는 이렇게 찍어줘요. 선관위가 100% 넘어서 도장을 찍어줘요.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장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서버에. 그러니까 아예 프린트 하는 거예요. 프린트. 네. 도장 안 찍어요. 그럼 그 프린트를 언제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현장에서는 몰라요. 네. 아까 그 투표용지하고 도장만 있으면 찍을 수 있듯이 투표소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어쨌든 단말기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면은 선거명부의 정확성. 이거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선거통합명부 전국 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눈으로 확인 안 돼요. 서버를 봐야 돼요. 전산으로만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참관인이 옆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산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인 1표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 장비에서 나와요. 전산. 근데 이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몰라요. 현장에서의 당일 투표는 현장에 있는 사람 카운트만 하죠. 이거는 어떻게? 관외 투표도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서 있는 사람을 카운트 한다고 해서 그 일련번호로 확인도 안 돼요. 예. 네. 그 좀 깜깜한 거죠. 그리고 비밀 투표 원칙. 예. 네. 여기서는 이제 일련번호. 사람 온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줘요. 결국 순서를 온 시각대로 컴퓨터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히거든요. 온 타임스탬프 순서대로 일련번호 순서대로 나오면 누가 누구 찍힌지 바로 알 수 있죠. 예,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됩니다. 바꿔치기 보장. 요거는 QR코드 일련번호하고 입건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내 표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점은. 예. 그런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 전산으로만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산으로만. 그럼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이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한테 있는 거죠. 예,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국민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산 감사하고 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이 장 사장님께서 다 로고를 확인하잖아요. 요거를 볼 수 있는 이 로고에 누가 접근했는지도 로고에 남거든요. 요거를 갖고 실시간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디텍트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97년도에 정부에 있으면서 정부 전산소에 있었거든요. 정부 전산소에서는 행자가 뭘 갖고 있냐, 부동산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정보를 누구를 볼 수 있냐면 그 담당하고 있는 오퍼레이터를 볼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조상 중에 혹시 남겨놓은 부동산이 있으면 잘 찾아주겠다고. 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나올 때쯤, 2000년도 가까이 됐을 때, 그때는 볼 수 없대요. 왜 그러냐면, 보는 기록을 보면 이게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추궁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만 담당자도 마음대로 못 보죠. 자기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정보를 하면서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 위험관리 시스템, 감사 시스템, 이거를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갖춰져 있어서 우리나라 전자정보가 세계 1위인 거죠. 지금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기는 모르죠. 여기는 모르죠. 왜냐면 이거를,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정부 통합선자 세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들어가 있는 건 다 관리를 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있는 시스템에 정부통합전산센터도 서울하고 대전하고 광주 이렇게 세 군데 만들어놔서 문제가 생겨도 한 군데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갖고 있다면 별도로 갖고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전산 시스템은 통합전산센터에서 어떻게 돼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감시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고 감시도 자기가 합니다. 그건 뭐예요?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QR코드 부분이 그럼 진짜 일련번호가 있는가 이 부분이 중앙일보의 4.15 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1번 여기 있는 투표관리관을 통해서 이건 사전투표를 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국회의원 여기가 공주, 부여, 청양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을 보고 이 김준호인가 이 사람이 어느 투표소에 있는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투표소를 알 수 있죠. 자기가 투표한 곳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유권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부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죠? 우리 사진기 들이대면 여기 번호가 쫙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0005642번. 아, 이 사람은 여기 부여군에 5642번째로 왔구나를 알 수 있죠. 5642번째를 여기 부여군에 접근했던 사람 순서대로만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저거 쓰레기통에 났다는 거죠. 네, 근데 저거를 리더도 필요 없고요. 제 핸드폰으로 지금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군지는 그때 뭐 확인하는 거는 아까 장사장님이 하신 것처럼 이걸로 가지고 조작하면 누가 어디서 찍은 지를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런 대답도 해주셨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QR코드 뽑고 바코드 뭐 이거는 이슈가 많았는데 그건 왜 이럴까? QR코드는 퀵 리스폰스 이게 좀 더 빨리 처리가 되고 바코드보다는 좀 뭐랄까 인식하기가 더 빠른 합니다. 바코드는 이렇게만 해야지 잘 되지만 이렇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만들었죠. 일본의 덴소 외부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특허권 행사하지 않아서 무료로 쓰고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QR코드나 안 갖고 그냥 제가 홈페이지 친구가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바코드, QR코드 이렇게 나와요. 얘는 바코드라고 안 나와요? QR코드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QR코드가 바코드가 왜 문제가 되는가? 바코드는 바예요. 바. 바죠. 긴 그 바에서 뭐 여러분들 음료도 마실 것인데 좀 바. 막대어야 하니까 바코드라고 한 거고요. 얘는 막대어. 2차원 바코드이긴 하지만 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죠. 얘하고 그러니까 QR코드, 그러니까 바코드하고 좀 차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얘는 QR코드죠. 바코드는 최대 20문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20개 문자는. 근데 QR코드는 몇 개까지 있느냐. 숫자는 7,000개 이상, 문자는 4,000개 이상. 그러니까 200자 언급이 21매에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훨씬 많죠. 20자를 넣는 바코드하고 QR코드를 넣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스캔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 주민번호, 뭐 정보 다 여기 들어가도 충분히 남죠. 사진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 참석하시는 우리 김영철 장군님이 쓰신 책을 보면 덴소사에서는 SQRC를 개발했대요. 그러면 SQRC 이 코드는 뭐냐? Secret Function Equipped QR 코드예요. 비밀, 그러니까 비공개 데이터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 하나의 코드에 여기에 비밀 정보도 넣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면 공부의 정보만 보지만 비밀 정보까지 들어가 있고 자기 고유의 스캐너, 전용 스캐너는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근데 선관위는 그 덴소 웨이브사의 코드를 사용하고 사용했답니다. 4.15 때. 그래서 만약에 SQRC를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 정보도 들어가, 다 들어가서 여기에 담고 누군가는 요 스캔하고 이것이 통신망에 악의적이든 고의적이든 이게 나간다면 우리 국민의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옷을 사러 갔더니 이런 마크가 있더라고요. 피팅룸에 가방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저 가방 들어가 가지고 난다면 훔쳐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훔쳐나오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를 갖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코드로도 넣을 수 있도록만 만들면 굳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많은 21개의 200자 원고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QR코드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선관위 대답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언인자가 필요하다. 선거명 12개, 선거구명 8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4개, 일련번호 7개, 일련번호를 또 확인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봤는데 선거명이 12개예요. 이거는 2020년 4월 15일 날 한 두 번째 선거 이렇게 해놨대요. 저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전산을 전거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우리나라의 도로명 주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편번호 체계 그거를 두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바꾸는 한 자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왜 그러냐? 이 한 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 미쳤을 때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코드 설계하고 전자정보하면서 행정표준 코드화를 했어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코드화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거는 일반 고의적으로 QR코드를 쓰기 위해서 늘려놓은 거다라고밖에 저는 봐지지가 않고 아니면 정말 무식한 그 개발자가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서 관할 선거구 위원회 이런 위원회 명의잖아요. 이거는 4자예요. 요 4자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이 남아요. 이건 그런 말은 뭐냐면 요 4414라는 걸로 위원회 명이라고 하는 걸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칭 코드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선거명, 우리가 선거가 얼마나 많아요? 세 자리는 천 개의 선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선거, 그러니까 선거 아이디죠. 뭐, 저는 사실 두 개만 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넉넉하게 이제 세 개하고, 선거 구명. 선거구가 몇 개입니까? 250몇 개잖아요? 그러면 세 자리가 충분해요. 이 세 자리랑 나머지는 매칭 코드로 할 수 있어요. 일련번호는 7개만 하면 돼요. 저는 13자리면 충분하다고요. 그러면 여기 13자로 바코드로, IT를 한다고 바코드로 하고, 여기 있는 숫자까지 하면 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는 궁금한 거. 어쨌든 저는 컨설팅을 받지 않고 제가 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맵핑 테이블로 적용하면 코드 간소화한다. 그리고 바코드 사용도 가능하다. 법을 준수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번호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5자리 우편 체계라고 하는 거 했다고 했으니까 5자리를 우리는 모든 구역을 다 나눌 수 있어요. 선거구도 이렇게 구역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창반을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소하고 선거구하고 매칭하는 게 너무너무 진짜 거기 돼요. 그러니까 도로명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5자리 우편번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기초 구역 코드예요. 요거 만들어지면 조합을 해서 명이니까요. 이런 조합을 해서 선거구도 쓸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개선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QR코드 법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 예. 여기서는 일련번호 바코드를 쓰고 예, 여기에 있는 건 다른 거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써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표준 국가 대사전에 바코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는 데는 딱 두 분 된 것 같아요. 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관들.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선출직들. 그래서 선출직들은 사실은 불쌍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관위에 밑보이면 선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공학하는 사람이 왜 우리나라 이런 시스템까지 다 알아야 되는지 머리가 아프지만 하여튼 보면 볼수록 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QR코드는 법 위반이다. 그리고 검증이 용이하도록 일련번호 유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쇄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국어대사전의 정의하고 다른 대법원의 왜곡된 판결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전투표관리관 여기서 보면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조작 요거는 사인으로 날인하도록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투표관리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달라지는 부분은 예. 아 요거는 사전투표관리관 예. 이거는 여기서 사전투표는 사인이 아니라 자신의 도장이라고 용어를 바꿨지만 어쨌든 이게 같은 내용이죠. 개인의 도장, 자기 소유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앞에 얘기한 거 같은 내용입니다. 도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 표를 봤는데 이거는 3부 대선에서 대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곳의 비정상 투표지의 예입니다. 투표지 색상이 이게 원하는 이제 보궐선거는 그레이, 회색 이런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갑자기 노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얘를 딱 봤더니 어때요? 요렇게 각설풍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용산구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희미하죠? 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장표 중에 한번 볼게요. 요 장표 중에 요거랑 전에 거랑 보면서 구반대에 있는 로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거랑 구반대 로고하고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지나요? 이거 구반대 로고. 여기가 제가 이거가 하얀색일 때는 얘가 동그라미만 보여요. 근데 제가 복사해서 이거가 그레이색이니까 이렇게 보인다.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복사한 거. 예. 그쵸? 자, 이게 하얀색일 때는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이것이 회색이니까 구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이거 복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쵸? 제가 이거 이제 구방대 로고 황교안 대표님한테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많이 인쇄해도 상관없어요. 복사할 수 있으니까. 예, 인쇄할 수 있고. 예, 너무 실질적인 이게 제목이죠. 예.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성인가 숫자가 정확해야 되는데 관내 사전투표자의 수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면요. 관내 사전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만 줍니다. 관외는 투표용지하고 회선품 봉투까지 줘요. 그래서 관외 사전투표는 봉투에다가 투표지를 이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여기다 넣고 투입표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제 우체국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비밀 투표, 그러니까 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투표 용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거를 세게 되면 투표 용지만 주고 봉투를 안 주니까 그거는 남이 누구에게 몇 표를 투표했는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는 세지 않아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세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얘는 투표지를 세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자 수를 계산하지만 관내에서는 투표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현재.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투표함에 있는 걸 그대로 어디로 가요? 선관위한테 줘요. 선관위한테 보관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통합 명부 시스템이 구성이 있는데요. 서버가 있고 사전투표소에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뭐 통신망과 뭔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서버에서 온 것만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통신망은 다 해킹이 가능합니다. 예, 해커들이 그거로 해서 돈을 많이 벌죠. 해커가 만약 와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했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수하고 여기에 있는 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200명이 왔어요. 50명이 관내고 150명이 관내예요. 근데 얘가 150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얘가 여기다 해킹해가지고 여기 200개였는데 300개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체계가 검증 체계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선관위를 저는 했지만 혹시라도 거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선관위 서버에서 아예 이 사전 투표소가 아니라 여기에서 투표용지를 발급을 해요. 여기 서버에 숫자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투표용지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상 투표용지도 발급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어떻게 돼요? 이거 확인하시면 아까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왜 이렇게 적용됐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검증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법에는 지금 이제 그 제가 이거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법에는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성용 봉투를 예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선거인에게는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안을 수 있어요. 회성용 봉투를 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할 때 그럼 뭐냐면 관내 사전 선거인에게는 봉투 자체를 교부 안 했어요. 회성용 봉투를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봉투 자체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봉투 자체를 교부 안 해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도록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저기 158조 5항에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를 회성용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로 교부할 수 있다. 왜냐면 회성용 봉투는 우체국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 봉투 주면 되죠. 네, 회성용 봉투는 우체국까지 갔다 오는데 이건 관내니까 관내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요. 이해 가시죠? 또 제가 이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질문을 할 기회가 나중에 잊어버릴까봐요. 네. 하실래요? 지금 오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 성공했습니다. 네. 20년 만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투표함이 투명해요. 곧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부분을 보면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지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산 조직에 대한 투개표라고 해서 278조가 있고요. 여기서는 중앙선관위는 사무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의 비밀도 보장돼야 되고 정확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전산화를 할 때는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고 국민에게 홍보해야 되고 또 이게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조항으로 이렇게 사전투표와 관련한 투표용지 발급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저희 그 대학교 때 컴퓨터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컴퓨터는 정직해. 우리가 막 이상한 막 결과가 나와야 이렇게 막 추정을 하면 컴퓨터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와. Garbage in, garbage out. 이것이 컴퓨터라는 거예요. 정직한 컴퓨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표도 중요하지만 개표는 어떻게 했냐면 부칙에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이것도 보궐선거에만 해당이 돼. 보궐선거 등 뭐 네 가지인데 그건 디테일한 부분일까요? 개표인 경우에도 예. 정당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산 조직에 의한 부분에 다만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본인 여부 확인 장치, 투표용지 발급기는 이렇게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우리 법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법원 가고 이렇게 뭐 고소를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항상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더요. 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투표보다 더 중요한 네. 투표는 개표보다 더 중요한데 무결선 입증을 위해서는 투표에 있어서 이렇게 사전 투표에 있어서 투표용지 발급 기준 전산화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협의하지 않아도
제대로 예배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2항 3항에서는 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정확성, 검증성 이걸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처럼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대한 그 유효성과 관련한 부분도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나서 사인을 찍고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 도장을 아예 인쇄까지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갖고 있는 데는 다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투표관리관이 이걸 입증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당초의 당일 투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을 지금 사전 투표 시스템을 하고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도장, 그러니까 이미지 도장을 인쇄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 뭐 규칙으로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위법인 거죠. 자, 그래서 개선 방안은 이런 거, 이렇게 다 중간에 서버를 이용해서 뭐 누군가 했다, 이거 다 전산감사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산감사, 그 다음에 견제체계를 갖추고 나서 사전투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외에서도, 유럽에서도 투개표 전산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IEE인가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개인정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법제도 사는 것에서는 이미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만들고 뭐 협의할 수 있다가 그러니까 협의해야 한다고 만들고 또 사전 투표 투표지 발급기 예외 상황 이걸 삭제하고 네. 그리고 전산한 전제 조건이 미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한다 그럼 처벌 규정 좀 강화하고 이래야 국민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투표 공개 수준을 봤습니다. 투표자에 대한 투명성 부분. 예, 투표자 수 투명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투표자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개표시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 요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 바로, 이 프랑스. 여기서 보면, 프랑스에서는, 요번 투표 아니라, 그 전 투표에서도 이런 투명한 투표지를 썼어요. 여기 장점은 뭐냐면, 투명해요. 안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보시는 지금 공투 안에 투표지를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넣을 때도 이 사람이 열려줘야지만 투표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넣는 거 그냥 안 보고 싹 넣을 수가 없어요. 꼭 사람이 여기 사무 관계자가 열어줘야만 돼요. 굉장히 안전하죠? 1인 1투표, 비밀 투표, 투명한 투표가 다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수작업으로 해요. 그쵸. 그 수작업으로 하죠. 번상으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표지, 이거 보면은 저기 그 대구에 있는 그 윤용진 변호사님께서 이게 보전 신청하려고 투표함 이게 너무 부직포로 돼 있잖아요 부직포 그리고 위에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세상에 원래 손가락을 어떻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로 썼어요 여기서는 봉투가 없으니까 개수도 안 되죠 불투명하죠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누가 추가해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렁한 플라스틱도 위에 물렁하고 부직포 있고 이게 손가락이 들어가 정말 칭찬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철제하고 알루미늄 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부직포를 쓴 겁니까? 이렇게 하려고 아주 애를 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또 법에 보면은 그 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법에서 피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아까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지를 보면 이것이 그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관외는 뚜껑하고 받침대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지를 붙여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게 돼요? 이 받침대를 나중에 뺄라고 해요. 예, 뺀다고 여기 봉인지가 이 밑에까지 붙이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예, 빨간 글씨로 별표.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진짜 겁도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밑에 가면 위를 이렇게 봉인지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게 뚜껑하고 다 밑에 하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매뉴얼에 예,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에
투표관리관과 사무관계자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앙선관위가 지침이 났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밑에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선거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요거 이 투표함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내부도 볼 수 있도록 투표함도 투명한 투표함으로 바꿔야 되고 또 요거에 대해서 사전 투표소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되고 기표만 안 하면 되죠. 기표소에서만 우리가 내 표를 남한테 이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면 되지. 투표소 안을 왜 촬영을 못하게 합니까? 촬영을 못하게 하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촬영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CCTV 설치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 수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설치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개표 결과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그 종로구, 거서, 선상, 관내, 관, 제외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표소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전투표도 관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전투표는 며칠 날 이루어지죠? 양일 날 이루어지죠. 1일 날, 2일 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참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전이나 오후, 아니면 하루만 하지 이틀씩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마다 만만 세봐도 발표되는 거랑 체크를 못 해요. 저희가 상부 대전 때 이상한 거 있으면 이제 리포팅을 하라고 부방대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내가 한 숫자하고 저기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하고 다릅니다. 훨씬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어떻게 해요? 묶어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이건 투명하지 않죠. 그래서 공개도 투표소별로, 투표일별로, 시간대별로 그거 못한다면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라고 해서 참관인이 내가 참관해서 그 투표인, 투표자수를 세면 그것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검증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관위에서 자료 보면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매뉴얼도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자료 공개 청구해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거 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건 거기에 그 부정부패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전자조달을 하면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공무원들한테 뇌물줄 필요가 없다. 왜냐면 공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거든요. 뇌물줄도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이 공개거든요. 공개의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개가 엄청 적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관위가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투표 결과 시간대별로 발표를 하지만 묶어서 발표해요. 사전투표소가 3,500개인데 선거구는 250개. 250개만 발표하는 거예요. 묶어서. 그 다음에 양일인데 사전투표도 양일을 묶어서 발표해요. 투표일별, 투표소별, 시간대별로 발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최소 단위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래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투표지가 나와 있는지. 요거는 아까 우리 분류기에서 이미지 스캔 하잖아요. 자기 표, 저기, 그, 바코드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집어넣은 것이 거기에서 이미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전산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돈 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공개만 해주면 돼요. 요런 체계가 돼야 내가 투표한 게 정말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시스템, 견제 시스템, 당연히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사전투표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약 부분 제가 다 이제 말씀드린 건데 결론으로는 전산장비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QR코드 사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고 비밀 보장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는 QR코드는 법대로 바코드만 써라. 코드 간략화하고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간략화하고 또 프로그램도 수정하시라. 그 다음에 투표용지의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서 투표관리가 소유의 도장을 찍고 이 절차도 용지가 발급돼서 발급되면 찍어라. 같이 인쇄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회성용 공투가 아닌 일반 공투도 교부해라.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도 반드시 계산하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철저한 전산 감사,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해라. 그래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바로 이제 그 브레이크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위험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증, 자기가 투표한 걸 확인 용이하도록 투명한 투표함 도입해라. 그 다음에 최소 단위 키퍼자수 공개해라.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투표한 내용이 반영되는지 확인시킬 수 있는 검증 시스템 도입해라. 이러고 나서 사전투표해라. 이게 안 되면 사전투표함을 안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 나오셔서 QR코드에 관해서 판례 및 법령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뭐, 강경호 박사님 또 그렇고 유동수 선생님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일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사실 장영호 박사님하고 또 부님하고 또 이제 춘천에 계신 또 전산 분하고 그리고 또 의경님들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곤란했던 것이 이것이 공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리한 측면들도 많아가지고 혹시나 그분들의 권한을 알리면 또 혹시나 해가 될까봐 그런 점이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3구 대선에서 이겨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공을 또 드러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경호 박사님은 정말 초창기부터 각종 데이터 분석을 해주셨고 그 당연 사장님은 사장님이시면 저에게는 어떤 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박사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제 친구들 중에 박사들 많은데 바보 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우리 장경호 사장님은 그 어떤 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하시고 그때그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QR코드와 관련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아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석하게도 지금 4월 29일 날 증인신문 기일이 있고 그리고 결심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 측에서 증인들의 신원을 지금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 소환장을 지금 발부를 해야 되는데 증인의 인적 사항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황당하게도 오늘 선관위 측 인천 아마 오늘 중으로 대법원에서 선관위 측에 소환장을 보낼 거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거고 아마 그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증인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지 그 서면을 내고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그쪽에서 낸 서면에 따르면은 지금 만년도장 1장기 도장이 지금 1000장이 넘게 나왔는데 그 1000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시연하겠다고 하면서 그 만년도장에 인주를 찍어가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두 장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거를 천장이나 찍은 바보 천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증거라고 내놓는 이 선관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그리고 1장기 도장 그 투표 관리관을 끝까지 못 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화가 납니다. 예. QR코드는 이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고 전자기 표기에 연동을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할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은 앞선 발표자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 우리가 주고받은 서면, 국회에서 요구받은 그 서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관위가 이 배추님 투표지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를 하면 할 건데 그것도 참 가관이에요. 억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입증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파주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생당이 아니고 한국경제당으로 나왔잖아요. 친박신당 한국경제당으로 나왔는데 뽑고 다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거짓 답변을 했는데 그럼 파주시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또 스티커라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인쇄작업인데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시흥시 우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이게 아마 7월 18일쯤에 토요일날 제가 아마 그때 블랙시위 한다고 집회에 있었는데 그때 막 바실리아 하고 하면 되겠지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선관위에서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19일 그 버렸다. 그 선관위가 고물상에 버리는 거를 따라갔더니 이 투표지가 나왔다. 어떻게 고물상에 이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준호라는 이제 선관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고 이거는 경주사립투표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소와 달리 이 사무관이 중앙선관위 사무관이 가서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투표관리감독으로. 그래서 도장도 이름이 그냥 김준호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선관위가 바로 이렇게 해명자료를 냅니다. 7월 22일 날. 이 투표지는 부역게 아니라 청량이다. 경주에서 하는 것이고 부여 투표지가 시흥 오물상이었는데 이게 청량군이다라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이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에서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 투표용지 출력 도중에 투표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해서 인쇄가 중단되었으며 투표용지 발급기 딱지 커버를 열고 롤용지를 정렬하여 다시 작동하였을 때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 각 1매가 재출력되었다. 청인과 도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거 아니죠.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여군이 아닌 청량군 사전투표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또 하나 빠져있습니다. 투표록과 개표록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파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투표록과 개표록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투표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바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 현대차 경주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명자료를 해서 하루 만에 바로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투표구, 등재번호, 세대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투표 여부, 투표 서명, 발급 일시, 지역구 비례,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싹 다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선거연구의 일부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구성명 신청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춘입 투표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용지죠. 그러면은 그와 관련 그 투표록 개표록이 없었습니다. 이거 기록 제출해봐. 전후 30분간 제출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장경호 박사님, 그 사장님 말씀을 듣고 로그 파일도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할 텐데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10억을 현상문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민경호 의원님이 10억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방대에서도 10억 했죠. 일장기 투표제하고 그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하면 나올 수 있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흥시 고물상에서 받은 투표지는 바로 하루 만에 국회에서 했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제출했냐면 김준호라는 그 사무관의
출장 기록까지 제출했어요. 출장 기록까지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대추닉 투표제 관련돼서는 아무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증인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 투표 관리가 인적 사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청을 했고 오늘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요청을 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건 뭡니까? 결국 조작을 했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미 부정선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게 정말 우리가 2020 수상공 판결이 정말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천시 신중동 사건도 알겠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어떤 자료까지 제출했냐면 여기 보면 최종 발급 시간입니다. 최종 발급 시간. 투표지가 그 시간대에 최종 발급 시간이 언젠지 이런 것까지 제출했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중동의 최종 발급 시간이 8시 2분입니다. 8시 2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기다렸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6시 2분에 최종 발급 시간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외사전 투표는 오히려 8시 둘째 날 6시 21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6시 금방으로 끝났다. 즉 뭐냐? 이거는 투표 용지의 발급 시간까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합선거 명부만 뒤져보면 대충 투표지 발급 여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지 파일도 저희가 제출하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안 하다가 겨우겨우 냈는데 사실 소송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 당사자가 그 이미지 파일을 보고 아 이게 이상하다 맞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는 이미지 파일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 그게 우리가 연수원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28일자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그런데 그때 설정된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2020년 4월 15일자로 세팅돼서 이미지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얘들은 이전에 이미지 파일을 주기 어렵거나 못하기 때문에 이미 삭제를 했거나 못하기 때문에 그 재검표장에서 활용 받았던 그 파일이 그대로 4.15 때의 그 개표장의 파일이라고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작업이거든요. 제가 저번 변론에서도 그 당일 투표에 1년 보너스 뗀 거 그것만 현장 검증 봐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 못하겠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가짜라는 게 바로 판명이 되고 이미지 파일만 그냥 정보 보유소는 제기된데 그 다 확보해가지고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16일 날 그 전자개표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만 우리가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배추님 투표지에 있었는지 뭐 화장표 투표지에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없으면 가짜다. 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간단한 작업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안 하고 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투표지가 출력이 되는데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이 오히려 사전투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15초 미만이 나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79개의 투표소가 15초 미만으로 179 당일 투표는 15초 미만으로 뜨는 게 24.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투표지가 출력이 돼 있던, 아니, 인쇄가 돼 있는 당일 투표지가 훨씬 더 빨라야 되는데 투표지만 뽑는 데만 15초가 걸리는 투표소가 15초 미만으로 끊는다는 게 179개나 있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활용할 수 있죠. 이게 원형 보존되는 건데 이렇게 원형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네, QR코드와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는 500만 개의 개인정보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선거인 명부에서는 명부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수를 4,200만 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이거
이걸 살펴보고 온 건데, 여기 보면 보유예산 개인정보 수가 500만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후보자의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국의 투표수, 그 후보지가 선거구가 253개고 그 비례대표 후보가 많아봤자 100명일 텐데 정말 제대로 많이 해봐라. 그러면 몇 개입니까? 10명씩 투표해도 2530개, 그 다음에 10개 정당에 100명씩 만약에 한다고 해도 1000개, 만 개가 안 되는 만 개가. 그런데 500만 명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관위가 따로 뭔가 이 개인정보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QR코드를 통한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전에 발표하신 분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146조 3항은 이제 선거인,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있고, 1년번호는 바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눈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대법원은 판단을 참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 수 47, 이건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선거가 무효다라는 소송이고, 제가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가를 사실 했어요. 그 작년에 그 우연히 와가지고 증거 보존도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드루킹하고 여론조작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 밝히면은 사실 선거 무효 조작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을 해서 문재인이나 뭐 김정숙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무효 주장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수임을 했었는데, 이 재판의 그 주심은 민유숙이었습니다. 민유숙이었는데 민유숙이 재판을 할 때 원고 그 김필건이라는 국정원 출신인데 그분이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두 번 했는데 계속 욕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민유숙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가고 그냥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증인 신청서도 제가 냈거든요. 그 드루킹 판결 관련해서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을 불러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론, 문재인 후보자 측의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과 김경수가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의 그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과 연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은 19대 대선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줬고 변론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그냥 욕만 먹다가 전 모르겠습니다. 다음 변론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판결 선고표를 잡아버리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2020수 30 판결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드러난 증거는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투표관리관이 와가지고 저는 일장기 투표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살표 투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투표소 투표록 개표록에서 그런 걸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술을 해버리면은 선거 무효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선관위 측에서 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더 만들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처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이 돼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게임이고 2020 수 30 판결이 지금 진행된 4.15와 3구 대선과 향후의 어떤 정권 정계 개편에 있어서 정말 폭풍의 소용돌이라고 생각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신중한 편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냐. 바코드 일종이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2018 수 2공 판결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 선거입니다. 여기 2020 수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냐면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울어 보기한 점, QR 또는 또한 2차원 바코드 일종이라는 점,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된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 그리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부호 역시 바코드로 그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반한 선거관리 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들이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 투표지에 누가 기표를 했다, 이 사람은 그 1번을 투표했다, 2번을 투표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2020 수 3공 판결과 4.15 총선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걸 살피고 따진 결과 수많은 증거들이 축적이 됐죠. 더 이상 이 판결은 유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1년 번호가 등차 정수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년 번호의 숫자와 함께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5구 대선하고 6.13 선거에서는 알파벳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함은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기록, 지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실은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투표용지가 투표가 무효라는 주장은 어느 부분과 이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QR코드가 유효다라는 그 것을 깰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2020 수 3공 판결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QR코드가 정말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다라는 각종 증거들이 이제 많이 제출되었고 앞으로 더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제출을 좀 했고요. 사실 뭐 이 선관위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그 QR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제기를 했고 선거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 얘들은 먼저 강행을 했어요. 먼저 강행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그 선관위 측에서 제공한 2020년 12월 14일에 검증날 통합선거인 기록과 관련된 내용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집행정지 신청할 때 증거 기록으로 제출했다고 변협에 징계 청구를 했어요. 서울변에 그 선관위가. 그래서 제가 다시 고발을 해버렸는데 우리 장용호 박사님 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QR코드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애들이 허위사실을 쓴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 다음에 위계 업무방해 등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이걸 하면은 또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관위가 이미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가 이 각종 그 QR코드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이미 자백을 해버렸어요. 이미 자백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를 위한 QR코드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QR코드를 통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다. 아까 500만 개, 4200만 개의 개인정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행법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해왔다.
기사는 이렇게 그 알파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자계 표기를 사용하는 나라, 각종 나라가 선거 무효가 됐습니다. 이미 한국산 전자계 표기 때문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불을 탔고요. 콩고도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이라크도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미 그 엄청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조용해야 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90%로 이겼어요. 총선에서.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임했고 대통령궁이 불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자개표기를 통한 그 부정선거가 뭐 거의 외국에서는 실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나 싶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TV조선의 탐사보도 7을 이번 3부 대선은 방송을 했지만 그전에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7시간에 방송을 했었어요. 7시간을 방송을 했어가지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한 뭐 수십 시간을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담당 기자가 그렇게 많은 취재를 한 끝에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변호사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부정선거는 맞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는 중단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어요. 2020년 10월달, 11월달에. 각종 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선관위는 계속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고 이제 기자는 그걸 알 것 같은데 TV조선의 데스크는 덮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3부 대선에서 취재를 할 때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 그 중에 이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TV조선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많이 달랐어요. 저희 그 선관위 취재도 많이 했고 저희 뭐 기자회견도 취재했고 뭐 그 전자계 표기도 하고 우편 투표도 그때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자가 그걸 취재를 했었는데 그 취재한 결과 무섭다라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표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번에 TV조선 그 다음 어제 꼬꼬일 그런 식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곧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QR코드 4.15 때는 QR코드가요 당일 투표도 있었습니다. 당일 투표 저는 그게 한 1에서 3% 될 거라고 봐요. 이 박순종 기자가 자기는 당일 투표 때 QR코드 있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 제가 같이 선거 그 소송을 같이 하려고 했던 권오현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도 형 저도 당일 투표했는데 QR코드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QR코드 있는 투표지를 삽입을 했던 겁니다. 원투표에.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나 모를 박빙의 경우에 QR코드 있는 투표지를 넣으면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그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와 연동을 해서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1번으로 가게끔 세팅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입증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명백히 증명은 안 됐지만 분명한 사실은 QR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본 당일 투표에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경 의원님 같이 이렇게 초접점 구역이나 아니면 지르는 것이 명백한데 반드시 이겨할 곳에는 당일 투표에서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지를 당일 투표에 넣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장기 투표지 천장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일장기 투표지는 모두 당일 투표예요. 당일 투표.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에도 엄청난 장난을 쳤습니다. 3구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구 대선에는 저는 이제 우리가 3구 대선에서 1%를 세팅으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이? 저는 뭐 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 투표가 유중 투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투표에서 그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들이 대거 출몰 해가지고 그들이 쫄게 만들었다라는 게 또 중요한 점이고요. 세 번째는 당일 투표에서 본 투표수를
누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파구만 얘기를 했지만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쫄았던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이 또 이 개표소에서 엉뚱한 투표함이 들어오는 거를 또 일부 막았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몇 가지 점 때문에 이재명이 1%로 이기는 게 0.7%로 지게끔 만들게끔 하는 정권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정선거는 제가 봤던 부정선거의 이 놈들은 모든 선거의 프로세스에서 내는 선거의 명부 작성부터 해가지고 개표하고 그 증거인멸하고 재검표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서 부정을 다 저질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3부 대선을 우리가 이기기 정말 기적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6.25 선거에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QR코드 문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전까지의 판례에서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아마 오늘 변론길 연기 신청을 면님 했나요 지금? 예, 지금 제출을 지금 했습니다. 왜냐면 증인이 많아가지고 4월 29일날 증인이 끝났을, 그 증인이 안 와가지고 그걸로 뭐 입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한테는 이제 부정선거가 드러나니까 명백히 또 증인 신문으로서 끝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그걸 엉뚱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기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한 거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QR코드 문제도 판례를 바꿔야 된다고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재 의원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 좀 이따 민경욱 의원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네. 4월 29일 날 지금 뭐 오늘 좀 연기 신청하셨습니까? 예, 예. 그 송도 이동 6투표소 관리관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 의원님도 모르세요? 몰라요. 아시라고 해요. 나중에 아니 아시면은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투표 관리관에 녹취록은 이미 제출했어요. 녹취 파일은 제출했거든요. 정령의 선거 회정하고 그 녹취 한 건 있습니다. 거기 녹취록에는 그 나 그거 본 적 없는데 뭐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가서 거짓을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관이가 결국 안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뭐 우리 국민들은 더 들고 일어나요. 저는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신문을 못하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될까요, 여러분? 예, 네, 좀 말도 안 됩니다. 인수위라도 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인수위? 예, 네, 인수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주류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뭐 학계에서 너무 이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그 지금 권우영 변호사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좀 공직선거제도 개혁, 특히 이 지금 사전선거나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 관련돼서 좀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헌법학계에서는 많이 이런 전자개표나 이 지금 선거에서의 이런 부정이 개입된 여지에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공직선거법 뭐 이 개혁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좀 있는데, 이거 전자개표에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활발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발표해 주시고 또 이거 시스템적인 문제, 또 여기에서 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도 지금 아까 토론자 소장님께서도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드러난 사실만해도 벌써 이제 부정 선거 원칙이나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자유선거 부분에 있어서 뭐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헌법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을 통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의기관이 선출되는 이 중요한 이 제도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정말 이건 법원에서도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고 또 바로잡아야 될 일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의 178조에서 투표 선거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다, 네,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까 그 시스템 구현하시고 설명한 거 보니까 투표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만 있는 것이 문제가 크게 심각해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 보면은 앞에서 잠깐 뭐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는 이 전자투표뿐 아니라 전자투표도 네덜란드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 도입했다가 또 일찍 폐지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또 네덜란드의 전자투표 투표기를 이제 독일에서도 따라서 했다가 독일에서도 그것이 연방헌재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가 이제 선거의 공공성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폐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형이라고 선언을 했었고 그 이유는 처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89년도에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갖고 전자투표를 투표기를 승인하고 사용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리고 또 그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법령도 다 이제 개정을 해서 합의 법령들 개정해가지고 이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자투표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전자투표에 대한 안정성 이게 해킹으로 해서 얼마나 선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범이 보여졌고 그로 인해갖고 시민단체가 이걸 이제 소송을 해서 전체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 전자투표기가 폐기가 되는 그래서 의회에서 아예 전자투표기 승인에 관한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2009년도에 이제 판결이 이 전자투표제 관련된 규정 자체가 일반인이 이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인 요구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게 이제 선거의 공공성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연방헌재에서 아예 이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보면 우리 대법원 또 뭐 헌재까지 다투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사실은 위헌성이 좀 많아 보이는 지금 현재 시스템 전자기표하고 또 투명성이나 안정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좀 위험성이 커 보인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많고 또 해킹의 위험이나 또 뭐 또 본인 개인 이제 신분 확인을 해서 명의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이번 투표에서 보면은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논란이 있는 면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제도 보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법원의 판단도 좀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법학 학자들 중에 이 선거제도,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아직
거의 제가 한 분도 못 뺐어요. 그래서 엄주희 교수님이 또 헌법학 교수로서 앞으로 또 헌법 개정하자고 막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십사는 의도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투본 상임대표님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4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주 굉장히 알차고요. 제가 이 중계를 하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이제 다시 중계를 유튜브 중계를 한 시간을 놓쳤는데 여기 뭐 공선감이나 별님이나 누가 저 전제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해주신다면 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오늘 발표를 해주신 가장 그 중심적인 내용을 발표해주신 장영우 사장님이나 위금숙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저 소중하고 보석 같은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문인들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서 이 보편타당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 놓치면 안 될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전반 뭐 해킹 뭐 보안 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조금의 지식이라도 있는 분은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번에 이영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영 이 사람은 바보 같아요. 전혀 이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애국 시민들로부터 난타를 당했죠. 여기 계시는 두 분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행히 기자 생활하면서 입찰 담합 또 컴퓨터 해킹 인터넷 인터넷 뱅킹 해킹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깊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간 저 나름대로는 기자 중에서는 KBS에서는 제일 선구적으로 취재를 해서 다큐멘터리도 두 개나 만들고 특종상도 받고 대한민국 방송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경력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국뿐만이 아니죠. 전국 혹은 미국까지 합친다면 전세계를 덮친 이 부정선거의 물결을 한눈에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한 45분까지 10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해를 받아서 제가 괴로웠던 기억도 있는 초기 부정선거 투쟁에서 힘들었던 그것도 내부에서 공격을 받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어디 누구한테 보내주셨겠죠? 보내주신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는 제가 볼 당시에 600명밖에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좌파에서 하는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죠. 뭐 올린 게 600밖에 안 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탄핵이 된 다음에 시민의 눈이라는 문성근이 조직한 좌파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투표 과정을 감시하자는 시민단체예요. 그 시민단체에서 여기 계시는 이 두 분 같은 컴퓨터 전문가, 프로그래머, 기술자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을 대동하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중앙선관위를 쳐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요구하느냐 너희들 지금 이 전자 개표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름을 까라. 내 앞에서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들 죽을래? 뭐 이렇게 좀 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바뀐 건 모르냐? 이러니까 이 투표 개표기를 만드는 회사의 사람이 그 위력에 이기질 못하고 위력을 당할 수 없어서 그 프로그램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이 각 개표기마다 폴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폴더, 이름이 폴더인 폴더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더라. 근데 그거는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은 쓸데없는 거고 있으면 안 되는 폴더였다. 사람,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잠깐 넣었다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전부 다 빼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에 있는 폴더가 하나 있더라.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모든 수천 대의 개표기에 다 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가 MIRK, MIRK더라. 이런 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걸 뭐 어떤 증거로 얘기를 하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런 증거로 이 기술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거를 가서 봤는데 그걸 쫙 진실을 파악을 했고 내일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게 되겠고 특히 위금숙 소장님 같은 분은 지금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이 없어요.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고는 됐겠죠. 누구한테? 당시에 이제 다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문재인 캠프에는 보고가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뇌피셜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짜자자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선관위에 갔더니 이런 얘기가 있고 미르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관계가 있고 지난번에 모두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면 문재인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을 거고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면 스톱 그게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니까 기자회견 스톱 없던 얘기를 하고 기술자 불러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갔을까요? 이것도 뇌피셜입니다. 조혜주가 불려갔습니다. 조혜주는 2002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자 개표기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명히 데려갔을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결함이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느냐? 자기는 했다 안 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생을 보낸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그랬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지금 뭐 폴더 얘기하고 이런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거냐? 무슨 뭐 미르케이 암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절주절 떠들었겠죠.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아니, 그 캠프 갔잖아. 조혜주가. 캠프 갔어요. 가서 그 대선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니 전관에 있는 놈을 그쪽으로 끌고 간 것도 골때리는 일인데 거기서 승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대선이 부정이었다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나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조혜주가 어디로 왔어요? 장관으로 왔어요. 장관으로. 전관에 장관으로 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있었던 보궐선거, 지방선거, 4.15 선거 계속 조혜주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으면 중앙선관위에도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냥 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랬겠죠. 하지만 쫓겨났죠. 중앙선관위 직원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같지 않다 해서 탄핵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금숙, 우리 장영후 사장님, 이 두 분은 크게 쓰임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졸지 말고 설명하는 게 계속 들어야 돼. 다음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정상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하듯이 여기 이렇게 투명한 투표용지에 투명한 투표용지니까 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그 질문을 하던 거예요.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 봉투를 주는 거야. 봉투 안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지금은 투표용지니까 못 세지만 봉투 안에 들었으니까 셀 수 있잖아요. 사전 관내 투표도 몇 표가 들어갔는지를 다 셀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그리고 이 두 분은 이제 그들이 했듯이 중앙선관을 쳐들어갑시다. 쳐들어가서 내놓으라. 내놔라. 자신 있으면 내놔라. 내놓고 얘기를 해라. 내가 볼 때 너희들 못 내놔요. 아까 저기 장영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투표의 비밀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다. 누구를 찍었는지가 금방 나온다. 근데 이제 위금숙 우리 저 소장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누가 뭘 들어가서 봤는지도 다 나오니까 그걸 까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개표,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해야 한다면 그 누가 들어가서 보는지 그것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무슨 뭐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뺐다가 껐다가 뭐 했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성춘향이가 뭐 351번인가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지난번에 경주 저 연수원에서 찢어진 투표용지 뭐 사연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쫓아가가지고 찢어진 투표용지를 발견했는데 QR코드만 갖고 딱 알아냈어요. 지금 저 배추잎 투표용지 갖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QR코드 있다고. 왜 지난번에 했더니 이번에 못해? 어? 이번에 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건 나오거든. 저 배추잎 투표용지에 누구 찍었는지 1번 찍은 게 나와요. 나오니까 그걸 밝히는 순간에 비밀성 투표가 아니네라는 게 발각이 되니까 이게 못하는 거지. 이미 발각이 됐는데 뭘. 예, 1분만 더 쓰면 저기 이제 정치 분야를 쓰라고 했는데 정치는 윤석열 당선자가 머리가 있어서 자기가 살고 싶다면은 부정선거 재판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고 이 세상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총기가 있다면 특검을 활용합니다. 특검 활용해서 이 지금 이렇게 떠들어대는 우리는 그냥 말로 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강제 부인하고 다음에 압수수색도 하고 해서 누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밝혀냅니다. 이제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거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법정에서는 이 천대엽 조재영 이동원, 민유숙 네 사람이 이 민심의 무서움을 안다면 또 자신들의 어깨에 얼마나 중요한 판결이 놓여진 것인지를 안다면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면 우리들이 피값으로 주고 산 지난 3.15 부정선거를 우리가 광정했습니다. 그걸 고쳤어요. 고쳤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은 부정선거 생각 안 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피를 흘렸죠. 고대생들도 죽었고 다음에 김주열 씨도 죽었고 김주열 학생도 죽었고 그런 것 없이 해보자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싸워온 겁니다. 싸워왔는데 이 사람이 땅땅땅 이렇게 하면 피 없는 무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거고, 잘못된다? 그럼 피를 흘려야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피 흘립니다. 예. 그건 이제 진이 형,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다음에 언론이 있어요. 자, 언론, 사법부, 다음에 이, 대통령과 행정부. 언론은 뭐냐?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보도를 안 했어요. 왜?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인데, 국민의힘 당에서는 없었다고 난리를 쳐요. 다음에 있다고는 저를 잘랐어요. 그건 정말로 부당한 겁니다.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고쳐져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피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네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제가 기자 출신하네요. 기자 출신이어서 그 지금 잘 나가는 조선일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안 하는 논설위원,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저 문화일보의 논설위원, 이런 후배들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복거일, 이게 깜빡깜빡 합니다. 복거일 작가님께서 굉장히 긴 장문의 글, 대담 그 기사가, 그분의 대담 기사가 월간 조선에 난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걸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여기 안동대리 뭐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좀 갔는지 모르지만 그 저 뒤에 그 세, 뭐죠? 데일리, 예, 뭐죠? 계시고 파이낸스 그레이는 간 것 같고, 저 뒤에 여성 기자분 계십니다. 예, 그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조선 TV 조선에서 방송했죠. 월간 조선에서 방송 기사 나왔죠. 매체가 두 개 나왔어요. 주간 조선 있네. 다음에 조선일보 기대하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곳에서 우파의 상징적인, 지금까지 잘 못해왔죠. 여기에서 기사를 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 월간 조선에 이번에 보도된 복거일 선생님의 대담 기사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어디 당당하게 나가서 해도 사람들이 다 놀려요. 조롱해, 나를 또라이라고. 또라이 민경호 뭐 이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 또라이 민경호라고 그러는데 그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음모론자. 예를 들면 이게 1960년이 경자년이었어요. 지난 3.15가 경자년에 일어났습니다. 4.15 부정선거하는 게 2020년에, 그것도 경자년이에요. 그 경자가 별경자예요. 별경자. 민경욱의 병이 별경자예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나타난 거를 민경욱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또 음모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모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이고 뜨거워 그래서 비키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복거일 선생님은 딱 얘기를 해요. 음모론 맞다. 하지만 음모론을 인류에 끼친 영향이 다대하다. 이번에 음모론 얘기는 하지만 착착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음모론이냐, 이렇게 아주 정통으로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기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자기 밝히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부정선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피눈물이 나는 심정이었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해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대사모라고 하는 그 우리 우파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뉴질랜드는 좌파 본색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좌파들이 있고,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뉴질랜드 와가지고 정신훈련하고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건 좀 더 알아보시면 깊이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에서 또 우파 운동을 하고, 우파 신문이 하나도 없어서 뉴질랜드 교민들이 좌파의 그 어떤
그거에 다 이렇게 그 공명 방송에 다 소각하는 게 너무 울분이 나서 이제 그 신문을 만들고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가세연 그거 이제 감시도 했었고, 이번에 또 강남구 감시해서 우리 그 박주현 변호사님 마스크 BJ톨님도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방대도 이제 그거를 가입을 했고요. 근데 지금 강남구 현재에도 임시사무실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지금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보면 여전히 그 사람들의 활동은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사전선거가 가장 그 원흉이 되는 그런 곳인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전선거에 여러 가지 아까 위경숙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등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6월 1일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 바깥에서 밤새워서 지켰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을 다 알고 느끼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울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숙제고, 어떻게든지 6.1 선거는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를 다 깨트려서 밝혀내야 된다는 생각에, 뭐 딴 생각이 지금 들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도 쫓아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네. 꼭 좀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정자. 아, 정정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방대원이시고. 네. 그러면 그 사전선거, 6.1 지방선거에서 네. 사전선거 지금 현재도 뭔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지, 네. 그거 한번, 우리 위금숙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네네. 네. 한번 네. 저희 그 대응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전선거가 정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투표소 안에서 창관이 술을 세는 것, 투표소 밖에서 감시 술을 세는 것,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려면 촬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AI 촬영 앱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더 대제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걸 증거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도 참여하게 할 거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하는 게 봉투, 사전 투표 안에 봉투 넣도록 해라. 투표 항상 투표지를 봉투를 넣고 사전 투표함에 넣어서 숫자를 반드시 세게 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투표함도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도 바꾸는 거는 철저하지 마. 제가 말씀. 박지현 변호사님. 아까 그 황경수 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황교안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이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부강대 그 AI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안 했으면 빚었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했으면 빚었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특검법에 아마 정당까지 경력자였으면 특검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님이 아마 자격이 안 될 걸로 제가 생각해요. 법을 바꿨어라도, 근데 법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들 해가 3,500명 뭐 이런 거를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문제제기하는 것보다 그냥 안에서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사전투표율 시간대별로 보고 싶다 이러면 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삼전동에서 그 우리 하면 되겠지가 촬영한 이론하고 선관위가 기록한 자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대별로.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가 무조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으로 들어가고 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그 선거관리위원들을 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사실 뭐 AI 특공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적, 비용적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사실 밖에서 그냥 그 블랙박스 하나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안에서도 사실 그 이번에도 몇몇 사람들이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까버리는 겁니다. 까가지고 저는 사실 대선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선은 이재명이 만약 권력을 획득하면은 고해버릴 수 있는데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되더라도 이거 수사해자 이렇게 하면은 엎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돈줄입니다. 돈줄. 그러니까 자파나 범죄자들이 어떤 숙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돈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들은 놓치기 어려워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관이 애들이 아직도 자파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런 걸 하면 죽는다라는 거를 알게끔 뭐 선거 감시도 감시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도 들어가고 성관이 안에서도 내부 감찰팀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특공대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은평구에서도 박 변호사님 예예 나머지 그 장영호 사장과 원주 교수님 30초씩 인사 말씀이나 뭐 30초씩만 해주시고 나가야 돼요. 따로 드릴 말씀은 남은 것 같고 따로 드릴 말씀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입증성 관련돼서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피땀의 결과가 조속히 나와서 바뀌는 세상을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심포지엄 시리즈 1 이거는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